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경남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 벨트처럼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새 대결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경남의 격전지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고 이런 식으로 이 나라 미래를 훼손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창원과 김해, 양산 등지를 다니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4년 전 김해와 양산에서 3석을 따낸 민주당은 이번에 경남에서 8석을 목표로 낙동강 벨트 등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제와 양산 등지를 돌며 총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낙동강 벨트 등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새 경남을 연거푸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인 2조 심판을 앞세워 야권의 정권 심판론 차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게 놔두려 합니까? 한 비대위원장에 이어 창원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 벨트 등 전국적으로 선거가 많이 어렵다며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200석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 200석 되면 여러분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탄핵 시키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등 경남의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벼랑 끝 승부가 치열한 가운데 모레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이어서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늠할 낙동강 벨트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 다섯 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격차가 더욱 벌어진 곳도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최근 열흘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 지원을 펼칠 정도로 낙동강 벨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북구갑. 총선 전 마지막 부산 MBC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가상 득표율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11.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때 오차범위 내였던 7.1%포인트 격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 가상 득표율이 불과 오차범위 내 0.3%포인트 차이로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사상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39.7%,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4.1%로 이번에는 오차범위 밖 14.4%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격차가 더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맞선 북구 을. 가상 득표율 48.7%의 정 후보와 45.2%의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 MBC 첫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박 후보의 1.5%포인트 차이로 가상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도 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46.3%의 가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선 변 후보가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가상 득표율이 4.3%포인트 낮았습니다. 북구 을과 강서구 이 두 곳은 가상 득표율 결과와 달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북구 을이 오차범위 내에서 강서구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직 경남도지사 간 맞대결이 성사된 양산 의뢰대에선 부산 MBC가 이번에 처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9.5%,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3.6%의 가상득표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리잼입니다. 오늘 창원 성산 강기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선거가 많이 어렵다며 부산에 어려운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낙동강 벨트도 어렵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200석을 운운하고 있는데 200석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달려들지 않겠냐라며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지 않겠냐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야당 수뇌부가 부산을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여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여야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벨트를 다시 찾아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양산시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양산갑 윤영석, 양산을 김태우 후보와 함께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비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선량한 시민의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하루 먼저 양산을 방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민생 경제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생 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양산갑 이재영, 양산을 김두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바로 이번 4월 11일 총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낙동강 벨트. 한 위원장도 부산으로 이동하자마자 사하구를 바로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18석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지난 14일에도 하루 차이로 부산을 연달아 방문했던 여야 지도부는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갑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모레 또다시 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습니다. 낙동강 벨트 사수를 놓고 양당이 내세운 민생경제 살리기.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